자, 이제 완성된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거 영상 찍어달라고 해서 찍는 건데, 제 친구가 진짜 저 진짜 찐팬이더라고요. 제 영상을 맨날 돌려서 본대요.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이 만드는 거랑 먹는 걸 계속 돌려서 본답니다. 연기 나는 거 보이죠? 저 이렇게 뜨겁게 먹어요. 뜨거워야 음식은, 중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진짜 먹을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너무 뜨겁다. 아, 제가 만든 건데 조금 아쉬운 건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고춧가루는 일반 짬뽕 볶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볶아야 돼요. 육수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짬뽕 볶을 때처럼 고춧가루를 넣으면 안 돼요. 볶음짬뽕은 면이 들어갈 거라 육수가 들어갈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고춧가루를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저처럼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좀 텁텁한 맛이 나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그게 조금 맛있네. 그리고 육수가 없어서 그냥 맹물로 끓여서 그게 또 조금 아쉬워요. 항상 이런 볶음짬뽕이나 젠방짬뽕 같은 거 먹으면은 이 면을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채소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을 때는 항상 채소랑 면을 같이 이렇게 건져서 같이 먹어줘야 제대로 이 짬뽕 이 야채랑 이거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면만 건져 먹다 보면은 나중에 밑에는 채소밖에 안 남아요. 물론 거기다 밥 비벼 먹으면 좋긴 한데. 저는 체질이 매운 걸 먹으면 땀이 이렇게 많이 나요. 진짜 눈물 나는 것처럼 나요. 그래서 중식당에서 일할 때도 진짜 한겨울에도 혼자 짬뽕 볶으면 혼자 구석에서 막 땀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음식에 막 땀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음식을 팬을 이렇게 잡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팬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땀이 들어가진 않아요. 땀으로 절대 가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제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돼서 영상을 종종 올릴 계획이거든요.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구독 유지해 주시면
즐거운 영상 앞으로도 자주 올려서 자주 얼굴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